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다이의 자격증 따기 워드 프로세서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다이의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이 다이의 자격증에 대해서 혹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프레드시트 과목을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좀 지루함이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강의일 텐데, 보통은 워드 프로세서라는 한글 강의만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첫 번째 강의로 좀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다이의 자격증에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라는 과목은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는지,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화면 설명이 있고 어떤 세팅을 해놓고 진도를 나가고 이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일단 폴더 해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샘플 폴더라고 있는데, 이 샘플 폴더에는 메모장으로 된 부록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록 파일에는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좀 알아야 될 뭔가 설명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는 파일로 가고요. PPT는 중점 사항 등을 파악하는 요약된 PPT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기본 이론을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이엣이라는 기준에는 어떻게 맞는지 출제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좀 세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적으로 좀 다짐을 다잡으셔야지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다이엣이라는 자격증은 여기 배너처럼 생긴 그림이 있듯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2010몇 년도부터 채택이 됐고, KRIT라는 정보통신기술 자격 검정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부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메모장에다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고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앳을 시험을 보시려면 다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다이의 자격증 따실 거니까, 프로그램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글 2016 네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 네오 버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글 2016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이름이 네오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따가 제가 메인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요 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약간 보이지 않는 준비물이라고 할수 있는 타자 능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사실 타자 능력은 그렇게 많이 요구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이 워드 프로세서라는 과목은 문서 작성이 주가 됩니다. 문서 작성을 하고 그 글자를 얼마나 잘 배치를 하고, 그리고 각종 개체들을 얼마나 잘 삽입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타자 능력이 요구를 합니다. 보통은 한글 버전을 깔게 되면은 타자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타자 능력은 그래도 저희가 이따가 시험 시간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맞춰서 글자를 잘 작성을 하고 하시려면 대부분 300에 한200 후반에서 300 중반 타수는 나오셔야 아마 시간에 맞춰서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만약에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 타수가 좀 느리세요. 그래서 항상 손을 좀 풀고 많이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 들으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은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에 다이엣이라고 치게 되면은요,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격검정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게 되고요.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될 점은 오른쪽에 이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려면, 접수를 또 하시려면, 합격자 발표를 좀 받으시려면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되겠죠. 여기 모두 동의 버튼이 있고,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만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조수 클릭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체 쪽에서 제 수업을 들으실 경우에는 단체 접수 쪽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시험 점수, 수험표 출력, 합격 발표, 자격증 발급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 눌러야 되는 메뉴 같고요. 팝업존이라고 뜨는 부분은 이제 특히 좀큰 공지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니까 시간 있으실 때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쪽을 보시면, 요즘에 또 22년도 새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새해 인사 같은 것들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좀 중요한 공지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다이앳,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수강 프로그램 버전 변경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신 버전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요거 정도 확인해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배우려는 한컴오피스 네오 버전으로 변경 운영합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컴오피스 네오 버전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2010 버전 썼었는데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건 2016? 스프레드시트는 2016, MS 오피스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지금 저희가 배우려는 이 과목은 한컴오피스 네오, 여기서 네오 한글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 말고 멀티미디어 제작, 인터넷 정보 검색, 정보 통신 상식, 그리고 프레젠테이션과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총 6가지 과목을 다 다이앳 쪽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강의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험 적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시점이 만약에 1월 6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월 6일이거든요. 언제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실 거는 2022년도가 다 유효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니까 꼭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22년 카이아 자격 검정 운영 계획 및 일정 안내라고 해서 이제 언제 시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앳 시험 쪽에서는 프로그램들 버전 바뀐 것들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 자격이라고 써져 있는 다이앳 초중 고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등급별로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입술 시간까지 표시해두고 있고 시험 시간 그리고 시험은 40분 본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가보시면 온라인 시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요. 장애인이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장애인분들이 그리고 종목별 시행 기지 이거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인데요. 뭐 기타 좀 디테일한 점은 제가 이따가 또 정리를 해드릴 때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공개는 어차피 제가 수업하면서 기출 문제를 또 푸는 강의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출 문제 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접수 중인 시험 보시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접수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격 종목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 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다이앳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오리엔테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종목으로 가시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목 소개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자격 검정이라 된 설명은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고 밑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총 6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 형식으로 보는 작업식은 5개 과목, 그리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고르는 형식은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부여가 되고요.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목표는 고급입니다. 자, 과목별로 시험을 응시하고요. 만약에 시험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3개까지 보실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한 개만 볼수 있고 두 개도 볼수 있는데요. 다이앳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서 보통 일반 사용자들은 3개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6개의 과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뭐, 당연히 필요한 점은 회사를 가시거나 대학교 가셔서 사용하실 때 사무업무에 특화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각종 여러 가지 과목들로 이용해서 뭐 문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뭐 꾸미는 거, OA, 그리고 정보통신에 대한 상식,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포토샵이랑 이제 동영상 편집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자격 종류는 지금 이거 수정 안된것 같아요. 자, 시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캡처 타임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여기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좀 찍으셔가지고, 항상 소지하고 계시고, 까먹으실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프레젠테이션과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와 멀티미디어 제작, 그리고 인터넷 정보 검색까지는
이제 작업식으로 이루어지는 실기 형식이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부터 멀티미디어 제작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이 굉장히 주가 되는 과목이고요. 보통 저희가 배우려는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두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개의 문항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수행해야 될 기타 지시 사항들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이루어지고 게다가 2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점수대별로 초급은 상당히 낮아요. 80점부터 119점까지가 초급이고 보통 120에서 159가 중급. 그리고 저희의 목표인 160점부터 만점인 200점까지를 저희는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셨을 때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버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워드는 한컴 오피스 한글 네오로 수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배우려는 것도 네오 버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험 내용에 관련해서는 출제 기준입니다. 보통은 지금 나와 있는 출제 가이드는 워드 프로세서, 워드 작성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거고요. 밑에 출제 기준을 상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서 여기 있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응시 지역 및 수수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 응시 자격도 있는데 지금 없고 응시 비용은 이렇게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 과목을 한꺼번에 보실 경우에는 1과목씩 보시는 것보다 약 9천 원 정도가 할인이 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문제 공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격증을 어디서 사용할 건지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시험 일정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1월 6일이니까 두 번째 시험 시험 일자가 1월 22일 거를 보고 싶으실 때는 지금 지났죠.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5일 동안 접수를 하실 수가 있겠고 2월 26일 날 시험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월 말에 진행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1년에 12번 정도의 정기 시험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그 다음 달 중순 정도에 발표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문제를 공개할 때 홀수달은 비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짝수달은 공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시 및 시험 시간은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것도 또한 캡처 타임을 좀 갖고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여기 있는 시험 일정을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확인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좋겠고요. 응시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도 시험 준비물, 신분증과 필기 도구. 이거는 뭐 사실은 작업형에서는 필기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수업 유의사항과 장애인 편의 안내까지는 천천히 보시면서 다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일정 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이 카이의 자격 검정 공인 강사라고 해서 다이의 자격증을 많이 따시고 이렇게 그 뭔가의 그 인증을 받으시면 강사 신청 같은 것들도 할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가지 이제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신이 쓰시면은요, 여기 있는 다이앳 엑스퍼트, 이거 다이앳을 다섯 과목 고급을 따시거나, 아니면은 다이앳 네 과목 고급을 따시고,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사실은 뭐, 좀 강사를 꿈으로 두시는 분들한테 첫 발걸음이 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겠고요. 고객 지원을 보시면은 이제 자주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앳 시험에 대한 정리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시간은 일단 40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험 점수 만점 기준
만점 기준은 200점 만점이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 저희가 배우려는 작업은 두 문항이 나오는데 부분 점수가 해당하는 약간의 지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등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의 목표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제 고급 등급이 목표로 갑니다. 실제 고급 등급이라는 점은 160점 이상을 맞아야 고급 등급인데 사실은 160점을 딱 맞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정해놓지 않을 거고 저희의 실제 목표는요 180점 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80점 이상을 맞게 되시면 어느 정도 200점에 가까운 점수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90%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실수 같은 것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60점 미만이 나오셨다 그러면은 중급 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실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원하는 만약에 중급 등급을 받으신 나는 이 정도로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고 만약에 나는 고급 등급을 꼭 받고 싶었는데 실수 때문에 중급 등급을 받았어 그러면은 재시험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잠깐만이라도 살짝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정리와 준비물 같은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1강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서 뭔가 이제 설정 같은 것들, 세팅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한글 2016 버전에 대해서 화면 설명 같은 것들도 하면서 1강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강부터 이제 4강까지거든요. 총 3개의 강의, 3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유형 1, 2, 3으로 나눠서 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러면은 다음 강의 2강부터 그리고 4강까지가 본격적인 진도 강의고요. 유형을 3개로 나눠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천천히 알려드리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강에서는요.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제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과 복습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여기 5강을 들으실 때에는 실제 정말 시험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약간 시험 전전날쯤 아니면 시험이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쯤 정리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강에서는요 기출 유형을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험 전날쯤 전날 대비를 하기 위한 약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점 진도를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한글이죠. 네, 지금부터 한글로 부르겠습니다. 한글의 기본 용어를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화면을 좀 틀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한글 네오 버전은요 인터넷에서 체험판으로 약 120일 정도의 체험판 기간을 줄 수가 있어서 굳이 막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체험판 수준에서도 다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체험판을 쓰고 있거든요. 누르시면 이렇게 저처럼 이제 한글 오피스 네오라고 해서 체험판 33일 남았는데 저도 이제 한 90일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겠고요. 정품 전환이나 구매 같은 것들은 이거 나중에 뭐 좀 이제 2016을 많이 사용하실 때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게 되면 확인 버튼 눌러서요 한글 체험판 이것도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한글 2016 네오 버전의 첫 메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A4 용지의 사이즈에 맞는 거고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A4 용지 사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A4 용지 사이즈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 사이즈 조절, 크기 조절,
뭐 이런 등등등은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쓸 텐데요. 이 페이지는 쪽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한 페이지 또는 한 쪽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한장 이렇게 부르는 건 사실 앞뒷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지 설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주의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지 설정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두 번째 강의 때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다루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 꼭 반드시 주의사항으로 작용을 할것 같고요. 그래서 용지 설정 하는 것부터 시작점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타입니다. 이 오타는요. 다른 부분, 즉슨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었던 뭐 프레젠테이션이랑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과목은 사실 글자를 쓰긴 써도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보통 여기 저희가 지금 하려는 워드프로세서는 문서 작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오타가 나게 되는 것이 아마 불합격이 아니지만 곧 초급이나 중급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1점 또는 2점으로 감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타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용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용어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게 뭔지 이게 뭔지 그때마다 설명해 주는 거지. 사실은 지금 깜빡거리는 커서의 의미에서 그냥 글자를 좀 적으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지금부터 화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화면 설명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일 화면에 있어서 저장하는 방법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저장하실 때에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저장하기라고 해서 보이십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지금 빈문서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는요, 바탕화면 쪽에서 뭐 아니면은 뭐내 PC 여기 뭐 문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저장할 때 자신의 이름과 수험 번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왼쪽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마다 항상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글자를 다 쓰고 다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면이 꺼지거나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제가 다시 쳐야 되는 게 있으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와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뉴 보이시죠? 저희는 여기 있는 메뉴들을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창을 띄워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있는 메뉴들도 당연히 괜찮고요. 그리고 또한 좀 작게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쪽 부분 이렇게 한 줄짜리 이쪽 부분도 굉장히 많이 쓸 예정이에요. 이쪽이 가장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문서 작성하면서 파일 탭, 보기 탭,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중에서 편집 탭을 많이 쓸 거고, 보기 탭은 별로 안쓸것 같고요. 입력 탭,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는 진짜 많이 쓸것 같고요. 그리고 서식 탭, 여기도 이제 좀 많이 쓰고, 쪽, 여기도 좀 씁니다. 나머지 보안, 검토, 도구는 별로 이렇게 쓰지 않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땐 편집, 입력, 서식, 쪽, 요 정도만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이앳에서 출제 기준은 다 맞아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눌러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편집 용지 말고도 뭐 인쇄, 미리 보기 버튼도 굉장히 많고요. 문서 정보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구 쪽 있잖아요. 도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게 환경 설정 쪽에서 뭐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바꾸시면 안 되는데 좀 뭔가를 알고 만약에 바꿔도 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편집 쪽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많은 체크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가 만약에 하시다가 그럴 때는 뭐 괜찮게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파일 쪽에서 뭐 백업 파일 만듦도 있고 연습하실 때에는 이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셔도 그냥 상관없을 것 같고 일반 쪽은 상관없고 글꼴 쪽에서는
어떤 글꼴을 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안 건드려도 될것 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게 세문서 쪽에서도요, 보통 이제 원래 편집 용지랑 비슷한 화면이었었잖아요. 아까 제가 방금 보였을 때. 여기는 고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맞춰놓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또한, 저희가 이제 다이앳 시험을 보실 때 편집 용지가 설정하시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잔머리가 조금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먼저 바꾸고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나가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화면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뭐 제가 이제 뭐 글자를 바로바로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 쓸수 있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타자 프로그램을 틀으셔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글자를 입력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네모나게 생긴 부분이 지금 보이시죠? 글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하실 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고 칠게요. 지우실 때 이렇게 지우시는 것도 있지만, 커서가 있는 부분에서 딜리트라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지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끔씩 글자를 입력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쵸? 그럴 때는 여기 수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때문에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만약에 이렇게 되실 경우에는, 이렇게 막 글자가 지워지신 경우에는 수정을 눌러서 삽입으로 바꾸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면서 삽입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큰 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위에서 뭐 글꼴 같은 것들이랑 글자 크기, 이렇게 뭐 이쁜 것들 설정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하실 때에요. 여러분들 항상 블록 설정이라고 해서 마우스 드래그로 잡으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글자가 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 아셔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꼭 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많이 한다는 점이 복사 붙여넣기를 좀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붙여넣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있으면 좋은 점이 제가 엔터를 쳤을 때 어디서 줄을 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여기 보기에 보시면 문단부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단부호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안 나오잖아요. 체크를 좀 해주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정부호 있잖아요. 이 교정부호는 글자가 틀렸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냅두세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제가 막 한글을 썼는데 막 이게 영어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도구 쪽을 가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 블로그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프레젠테이션. 자, 여기 글자판에 보시면 글자판 자동 변경.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체크를 좀 해제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안 바뀌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글자판을 해제했더니 절대 영어로 바뀌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만약에 나는 지금 한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 바뀌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시간도 좀 느려지고. 그래서 항상 좀 세팅을 하실 때 이런 거 체크 해제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환경 설정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준비를 하시고 좀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2강부터니까 다음 강의부터 실제 한글을 트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